테스토스테론이 15 이상 나오고 유리 남성으로만 프리 테스토스테론이 140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 이거는 그냥 외부에서 확 때려버린 거죠. 열매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이렇게 내추럴 헬스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즐거운 검사 결과를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예. 뭐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해서 또 오시고 저희 병원에서 또 이렇게 피검사랑 정액검사 같이 종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정액검사,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항체 호르몬, 에스트로겐 그 호르몬 있잖아요. 여포 자극 형성 호르몬,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도 저희가 했고요. 예. 남성 호르몬 두 가지 이렇게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운동하시는 게 뭐 약을 따로 안 쓰거나 뭐 주사를 안 맞고 진행을 하시고 항상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LH, FSH 이런 호르몬 여성 쪽에 이제 호르몬들이 있는데 다 정상 범위 1.75, 3.04 이렇게 괜찮고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뭐 어차피 호르몬제를 뭐 복용하고 성장기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좀 낮게 나왔어요. 0.03. 그래서 많이 낮은 거. 예, 조금 낮은 편인데 요거는 뭐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고 남성 호르몬 수치는 4.66. 보통 지금 최은총님 지금 만으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만으로 34이요. 34. 그러면은 이렇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잘 자고 이렇게 좀 전신 상태가 좋을 때는 30대에서는 한 5에서 6 이상 나오면 좋다고 하는데 4.66이면 조금 낮은 편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전혀 뭐 호르몬 보충 요법이나 이런 게 필요한 수치는 아니고요. 다 좋고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 풀이라고 이게 유리 남성 호르몬이라고 우리 몸에서 어떻게 남성 호르몬이 잘 돌고 이용되는가 그렇게 보는 수치가 있어요. 그거는 10.84. 그래서 뭐 적당히 정상 범위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자 제일 중요한 이제 정액 검사 결과. 예. 정액을 저희가 이제 먼저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 기관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성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활동성은 바로 그 자리에 30분 이내 받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바로 봐서 아 살아있는 게 몇 개인가, 아 정상적인 정자가 몇 개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게 금방 죽나요? 보통은 정자가 금방 죽는 건 아니고요. 근데 최대치의 활동성을 보기 위해서는 30분에서 1시간 내에 봐야 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정자는 사정을 하고 최대치로 보면은 하루에서 뭐 길게는 하루 이상도 살 수 있는데 예 그렇게 예상하시면 되실 거고요. 개수는 지금 5,200만 개 정도. 많은 거예요? 정상 범위가 1,500만 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5,200만 개 정도면 훌륭하다 이렇게 드릴 수 있고요. 예. 아 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무정자증 아닐까 봐 혹시나 제가 이런 검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아직 정자왕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제가 이따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너무 깨끗하고요. 뭐 건드릴 거 없고 호르몬 수치도 괜찮고 예, 웰빙으로 운동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거고요. 김승현님은 똑같은 제가 검사를 진행했고요. 일반 혈액 검사랑 전립선 수치 검사 다 괜찮고요. 예, 정상이고 일단은 그 LH FSH 수치도 2.05. 보통은 저희가 외부에서 어떤 남성 호르몬 요법이나 그거에 따라서 호르몬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데 뭐 다 정상 범위고요. 제일 중요한 남성 호르몬 수치 비슷해요. 예. 최은총님이랑 같이 한 4.37 정도. 예. 그래서 김승현님은 만으로? 저는 33입니다. 만으로. 비슷해요. 그러면 그렇게만 나누면 어쨌든 뭐 제일 좋은 건 5점대, 6점대가 나오면 좋은데 지금 4.37. 뭐 나쁘지 않은 수치예요. 뭐 주사를 맞을 정도 아니고. 그리고 유리 남성 호르몬은 오히려 조금 더 높아요. 13.67. 예, 아까는 10점대였잖아요. 예, 최은총님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자수. 예, 제일 중요하죠. 예. 정자 왕이셨네요. 정자 왕. 아, 아 왜 맞는 줄 알겠다. 1억 1,400만 개예요. 너 너무 모아둔 거 아니야? 아, 정말 많이 금융기관이 물론 기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런 건 아닌데 뭐 차이가 있겠죠. 예. 어느 분은 뭐 이렇게 제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굴을 좀 많이 먹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굴도 뭐 아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거 같아요.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유진님. 보통 이제 일반 혈액검사를 저희가 보는 게 호르몬을 맞으면 뭐 적혈구 증가증이나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거나 피가 좀 너무 막 끈적끈적해진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혈액검사도 같이 진행을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전혀 이상 없고요. 이유진님도. 그 다음에 LH, FSH 수치 다 2.26, 3.13 정상이고요. 그 다음 성장 호르몬도 정상 범위세요. 0.13. 근데 이유진님이 지금 제일 젊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남성 호르몬 수치는 제일 낮아요 지금. 예. 얘 저번에 낮던데. 살 찍어야 돼. 2.9. 이 저번에 나왔어. 2.9. 너 찍어야 돼. 찍어야 돼. 2.9면은 그리고 너 연애를 너무 많이 해. 조금 낮으신 편이에요 이거. 예. 평소에 뭐 피로감을 느끼거나 뭐
잠을 잘 못 자거나 뭐 이런 건 없으셨어요? 활력이 떨어지거나? 여자친구 너무 뭘 열심히 하고. 아 근데 이게 꼭 절대적인 수치와 어떤 본인의 증상하고 똑같진 않아요. 어디까지나 이건 수치상으로 하는 건데 이쯤 굴어서 뭐 크게 나쁜 수치는 아닌데 좀 정상 범위 중에서도 좀 굉장히 낮은 레벨에 좀 속해요. 그래서 그거 차이는 알고 계셔야 되고 전립선 수치도 같고 유리 남성 호르몬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6.98이에요. 그래서 네. 조금 낮은 범위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자수는 6,700만 개. 예. 나오나 봤네. 예, 2등. 예. 제가 이제 뭐 가져오신 자료를 제가 봤어요. 왜냐면 다른 뭐 어떤 TRT를 받으시든지 호르몬제를 복용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호르몬 수치가 아예 낮거나 아예 높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보통은 한 2에서 8 사이가 일반적인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연령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테스토스테론 15 이상 나오고 유리 남성 호르몬 프리 테스토스테론 140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외부에서 저희가 아까 10이었네요. 네. 제가 제일 높은데 13. 예. 확 때려버린 거죠. 10배예요. 이러면 운동 효과도 좋고 뭐 살도 안 찌고 근육량이 더 증가할 수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심혈관 질환이 엄청 높아져 급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남성 호르몬도 이렇게 뇌하수체 이런 데서 공급을 하고 우리가 몸에서 돌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와버리면 나중에 이 호르몬 치료를 어차피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이걸 끊어버리면 급격하게 아 이제 호르몬을 내가 몸에서 안 만들어도 되겠다 하고서는 완전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리고 요 또 다른 분도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예, TRT를 하고 나서 아마 추후에 아마 검사한 자료 같아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에스트로겐 수치가 1000 이상 여기 기준치가 여기 검사 기준에 나와 있네요. 40에서 115 정도. 예. 예. 여성분은 보통 에스트로겐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라서. 예. 예. 이렇게 앞에 에스트로겐 막 프로락틴 이런 것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수치가 되면 낮게 나오거나 올라가거나 이렇게 해서 되게 좀 베리에이션 변동성이 심하다 그러죠. 그런 게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급사할 수 있습니다. 예, 잘못하면은. 예. 다른 분은 아예 또 수치가 아예 0.28 이렇게 나오신 분도 계세요. 예. 이거는 뭐 중단하신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고 이런 분들은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죠. 호르몬이 낮으면 뭐 부작용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면 호르몬이 너무 낮다 그러면은 뭐 흔히들 아는 정액량도 좀 줄 수도 있고 성욕이나 활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 발기력하고도 뭐 완전 연관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거든요. 발기부전도 올 수도 있고 그다음 남성 갱년기 우울감 특히 한 4, 50대 분들 이런 게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헬스 워낙 많이 하시니까 무게감 이런 거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유산소 운동이에요. 의학적으로는 근력 운동보다는 좀 뛰거나 이렇게 뭐 줄넘기, 수영 뭐 이런 거 예, 좀 전신에 이렇게 폐활량 증가시키고 이렇게 심혈관계를 좀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운동이 기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잘 자는 거, 수면. 우리가 보통 수면을 한 7시간에서 8시간 내외 이상 예, 그 정도 최소 수면 시간을 좀 지켜주는 거.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스트레스 안 받는 거. 그게 가장 좋겠죠. 지금 세 분은 다 이제 어차피 촬영 전에 저희가 이제 검사를 받고 가셨는데 그때 오후에 오셔서 또 이렇게 검사를 하셨잖아요. 원래는 제일 좋은 건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검사를 통해서 그때가 제일 하이레벨로 올라가 있을 때예요. 남성 호르몬이 아까 그 개인성 호르몬을 주입하고 이제 종료된 케이스를 봤잖아요. 네. 그럼 보통 그렇게 종료를 하고 얼마가 지나야지 정상화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 4, 6개월 이상 네. 네. 3개, 6개월 이상 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더 오래 걸리시는 분도 당연히 있고요. 기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죠. 한 기간에 비례해서 회복 속도가 더 느릴 수 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용량도 당연히 또 짧게 했어도 용량을 엄청나게 때려박으면 또 그렇죠. 왜냐하면 종류가 많잖아요. 먹는 약도 있고 뭐 주사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다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TRT를 할 때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TRT를 해서 어느 정도 수치까지 높이는 게 목표인가요? 일반적으로 뭐 저희가 운동하시는 분들을 제가 인위적으로 주입한 적은 없어요. 솔직히 네. 한 차례도. 근데 이제 보통은 저희도 남성 갱년기 분들이나 30, 40대 분들 중에서 이상하게 호르몬 수치가 진짜 과하게 막 1점대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목표치를 뭐 6점대, 7점대까지 올릴 수는 없고 본인 증상이 호전되는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게 한 2, 3점대 이상, 한 3, 4점대 이상 올리는 게 목표죠, 일단은. 예. 아,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이런 검사를 받을 건데 외부적으로 약물을 이제 주입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증명이 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까요, 의사님?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수치만 가지고 판단은 어렵겠지만 일단은 계속 추적 관찰하고 그러면 이 수치만 갖고도 지금 뭐 호르몬 보충요법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증명이 될 것 같아요. 또 한 두세 번 더 검사를 한다고 한다면 보통은 뭐
조금이라도 그런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게 되면은 우리 피검사에서 어느 부분이 약간씩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꾸준하게 가고 정상 범위로 나온다고 한다는 것은 그런 약물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보셔도 제가 볼 때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호르몬 자체는 막 시간대마다도 다르고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항체 네. 형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그게 갑자기 바뀐다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몸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뇌와 수치 기능이 있거나 성성기능 저하증이라 그랬죠.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뭐 염색체 이상 이런 게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유전적 요인.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추적 관찰을 할 때는 남성 호르몬도 물론 봐야 되지만 보통 아까 말씀드린 그 호르몬 레벨을 많이 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LH, FSH, 뭐 저희는 에스트로겐은 따로 안 했는데 에스트로겐 수치도 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차피 FSH 호르몬이 나오면서 에스트로겐이 또 만들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선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네. 저희가 앞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할 거고 운전선생님이랑은 두 달? 네,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찾아뵐 건데 네. 앞으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아는 한에서 예, 잘 케어해드리면서 검사 결과 변화도 제가 볼 거고요. 수치 변화도 보고 비교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저랑 또 상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 막 이상한 그런 변화가 보였다면 가차없이 저희들을 좀 이렇게 짚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아, 이상하다, 좀 뭐가 의심이 든다 그러면은 이거 갑자기 네. 높아졌는데? 이러면 이렇게 네. 유튜브가 거의 뭐 존폐 위기에 오더라도 가차없이 얘기하도록 네. 그거는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